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. 공간이 있어야지만 공기가 들어가고 안에서 화력이 좀 더 올라오거든요. 네. 기본적으로 한 500도 정도 되면은 네. 제일 센 불에 소뚜껑이 예열이 돼서 고기가 제일 맛있거든요. 제작진의 검증 바로 들어갑니다. 오호라! 화씨 500도가 훌쩍 넘는 화력! 아 그런데 이러면은 고기가 타지 않아요. 이렇게 두껍게 자르시는 거예요? 네, 이래야지 타지 않고 네. 열을 가둬서 아~ 육즙이 많아요. 네, 이렇게 지금 이밥 붙은 채로 나가면 맛있거든요. 아~ 두껍게 썰어내는 제주 돼지고기. 껍질이 붙은 채로 손질해서 씹는 맛을 더했는데요. 아~ 역시 대박집의 고기는 클라스가 다릅니다. 현무암 화덕에 참나무, 가마솥까지 종 출동하니 맛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. 두 번째 대박의 비밀은 바로 주인장의 영혼까지 갈아놓은 솥뚜껑 되시겠습니다. 잔열이 오래 남아 계란은 쫙 빠지고 육즙은 꽉 가두는 게 비결. 이거 이만하면 안 먹고는 못 배기겠는데요.